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놀라는 편이 아닌데 가끔 흠칫하고 놀랄 때가 있어요. 방금이 그랬는데 수업 녹화를 안한 거를 깨달았을 때 흠칫하고 놀랍니다. 이번 파일이 두 번째 수업 최후 20분 정도 녹화가 25분 정도가 녹화가 안 됐네요. 이 부분 되게 중요했던 부분인데 구두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제가 생각한 부분들이 많이 맞아떨어지고 있고 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부터 갈 건데, 나중에 제가 줘야 될 것들도 지금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서부터죠. 이것도 지금 자기가 영작을 할때이 문장에 대한 분석을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장을 슥 보고 이거겠지라고 파악해서 그냥 바로 만들어버려요. 틀리면은 틀리지 뭐라는 생각조차 없어요. 그냥 이걸 막기 위한 과정을 설계를 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PDF 파일이거든요. 지금 아이에게 이 빈칸 채우기를 시켜봤을 때 10개 중에 하나를 맞았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전혀 무언가를 생각하고 나오는 답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던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도 딱히 생각 안 하고 그냥 분명히 태도는 굉장히 좋아요. 수업 태도는 굉장히 좋은데 오토파일럿 모드로 그냥 앉아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I am not eat apples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시제 파악조차 하지 않았어요. 일반 동사를 쓰고 안 쓰고 그 패턴을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시제 파악에 대한 어떠한 이해도 없어 보여요. 여기에서. 근데 그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사실상.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과거 시제라서 did으로 바꿨다고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바꿨거든요, 본인이. I did not이라고. 근데 과거 시제라서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 am을 did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럼 과거면 was로 가야 되는데 did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그냥 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판단 근거도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나서 이 시간대입니다. 8시 22분 43초에 동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문장에 있는 중요한 단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뭐 틀리진 않죠. 중요한 단어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동사가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했을 때 사람들이 하다가 한참 있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개념 정리를 안 해요. 무언가를 배울 때 개념에 대한 정리를 하지. 근데 이거 문법 배운 지 얼마 안 된다고 하셨던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모르면 빠르게 그냥 모르겠다. 내지는 알면 빠르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시간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끄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잘못된 감으로 계속 영작 중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다가 비동사 am, are, is 주어의 상태 설명할 때 사용한다. He is play basketball. 이렇게 문장을 만든 게 있었거든요. 이것도 그냥 감에 의한 뭔가를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언가를 감으로 하려면은 그 감대로 해도 맞아떨어질 정도로 감이 아닌 의식적인 수행에 의해서 반복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좀 있어요. 그냥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거 비동사에 대한 설명을 했고 주어가 뭐죠라고 물었을 때 said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럼 주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주어를 가르쳐야죠. 다음 문장에서 동사는 무엇인가 해서 동사로 다시 갔을 때 동사 어디죠라고 물어봤을 때 동사는 happy라고 대답을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가 나오는데 53분 때 다음 문장의 주어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백이 주어라고 하더라고요. 왜 백이라고 생각하죠라고 물어보니까 애초에 저는 이게 생각 안 하고 별로 생각 안 하고 대답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실제로 시간도 그랬을 것이고 3분 정도 대답을 못 하고 있는데 이 3분 정도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학생에게도 저에게도 그냥 모르면은 모른다 내지는 그냥 찍었으면 찍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대답을 해주면 되는데 계속해서 대답이 안 오니까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 다음, 근거를 알아야 제가 도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본인도 알아야 돼요. 본인이 그냥 아무렇게나 말을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모른 상태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죠, 절대. 주어랑 동사가 다르니까 came은 동사고, back이 주어인 줄 알았어요. 주어와 동사가 다르다는 건 맞는데, 근데 그럼
A가 안될 이유도 없거든요, 사실. 근거가 뭐죠라고 물었을 때또 시간이 경과되고, 동사가 적이 있어서, 주어가 동사랑 똑같지 않으니까 백이라고 생각했어. 그럼 백이 아닌 데이가 주어일 수도 있는데 데이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데이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라서. 그러니까 판단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찍은 거거든요. 근데 찍었냐고 물어보면 찍은 건 아니라고 해요, 또. 그래서 이게 악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떠한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안다라고 판단되는 거에 의해서 그런 거를 그냥 감각적으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도 인지를 해야 돼요. 그게 근거 없이 나온 답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은 백이라고 할 거고, 어느 날은 케임이라고 할 거고, 어느 날은 데이라고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잡혀가야 됩니다. 근데 가장 빨리 잡혀야 되는 건 뭐냐면은, 스스로가 어떠한 근거를 갖지 않고, 내지는 수업에서 그냥 앉아서 태도만 좋아 보이게 오토파일럿 모드로 앉아 있어도 다른 수업에선 이런 것들을 찾아내지 못해요. 과외도 못 찾아내는데, 근데 저는 이런 걸다 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학생이 맞는 답을 얘기해도 그게 왜 맞냐고 물어봐요, 또 반대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사람마다 안다의 레이어가 다 다른데, 그러니까 레이어가 아니라 카테고리가 다 다른데, 지금 제가 볼때 네이슨 학생이 가진 안다의 단계는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현재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They came back.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라고. 바로 물어봤거든요. 문장의 주체가 되는 단어를 주어라 부른다. 위 내용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라고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하고, 문장과 주체가 되는 단어를 주어라 부른다. 라고 네이슨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럼 주체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의 케이스인 거예요. 이걸 읽었어요, 소리내서. 근데 이 문장을 개념 정리가 머릿속에 될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그 정도면 안다라고 착각해요. 그러고 나서 안다라고 대답해요. 그럼 저는 반대로 물어봐요. 그럼 주체가 뭐냐라고 물어봐요. 또 대답 못해요. 주체, 중요한 무언가를 나타내는 것? 이렇게 뭉뚱그려서. 주체라는 단어를 들어봤나요?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주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이런 게 아마 학습 결손으로 어마어마하게 박혀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한글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제가 그 학습 결손부를 채워주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왜냐면은 제가 그걸 채우는 만큼 학생은 또 새로운 정보들을 자기가 안다라고 착각하고 또 올려 쌓고 있을 거예요. 계속 무너지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학생 자체가 이게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인지가 필요해요. 그걸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전부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학생은 이해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사람들이 가진 안다의 레이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안다를 어떤 사람들은 모른다, 하지만 아는 척 한다. 이걸로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안다를 들어본 적 있다. 이걸로 안다를 가지고 하고, 안다를 또 누군가는 뭘로 가지고 간다고 하지? 너무 많죠. 한 7개 정도 나오는데. 아, 배운 적 있다. 이렇게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안다를. 알았었다. 잊어버렸다. 또 다른 사람 안다를. 이게 진짜 안단데, 여기서는. 사용할 수 있다. 지식을 사용할 수 있다. 관련 지식을. 이거고, 여기서는 안다를. 8살짜리 어린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는데, 그 사람들이 가진 어떤 단계가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전에 글을 적으려다 만게 있는데, 어느 날 수소차를 타는 저희 삼촌이랑 차를 타고 농사 짓는 데 갔단 말이에요. 삼촌이 서울대 학생회장 출신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업체 운영하고 이제 뭐 수소가스 쪽에 사업을 하세요.
운전을 하면서 가면서 계속해서 수소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이 사람은 진짜로 이 정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촌이랑 얘기를 많이 해보면 할수록 살면서 이제 많이 저도 이제 대학생, 대학교 다니던 삼촌들이랑 저희 집에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던 삼촌들이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되게 많은 얘기들도 듣고 막 그러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는 인간의 평균값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지식에 접근을 해요. 뭘 봐도 아예 관심이 없어서 안 봐버리거나 아니면 진짜로 8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파고들어서 알아버려요. 근데 제가 가르친 대부분의 아이들 어디에 있냐면은 다 여기 1, 2, 3 중에 하나에 있어요. 알았었다까지도 못 갔던 아이들이에요. 배운 적 있는데 이해는 못했으며 지금은 잘 기억도 안 나는 여기 어딘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식에 대한, 모두 지식에 대한 이 단계를 낮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지식 축적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판단한 게 맞다면 지금 네이슨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배운 적 있다의 요 안에서만 계속해서 맴돌고 있다면 이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한 인지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몰랐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이제는 당연해져 버린 그 관계 자체를 아예 부숴야 돼요, 그냥. 모르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많은 것들이 바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찍 이끌어낼 수 있으면은 타이밍적으로 저희의 승리로 갈수 있습니다. 저희의 승리란 말은 제 목표값인 아이가 제대로 빠르게 배울 수 있다. 어머니의 목표값인 아이가 영어를, 배운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앞으로 사용하며 살수 있다. 그리고 아이의 목표값인 영어 공부를 적게 해도 성적이 잘 나오고 영어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저희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타이밍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타이밍 싸움을 위해서는 아이가 자신이 무언가를 잘 알고 모르는 것이 어떠한 결과값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자신이 모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게 당연해선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위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파일이 지금 인코딩이 안된 거는 굉장히 안타깝네요. 이것도 다 중요한 자료인데 아이가 중간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누구도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진짜 끝까지 대답을 해줄 것을 기다려주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귀찮으니까 넘어갔겠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처음엔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당연하게 익숙해져야 되고 아이가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몰라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게 부끄러운 거라는 걸 알아야 되고 거기서부터 많이 변할 겁니다. 여기까지 요약 드릴게요. 케니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